오후장의 공략주 확인을 또 해보죠. 오후장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? 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가져왔습니다.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이 있죠. 현재 국내에서 이게 보면은 3단계까지는 지금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저속 주행 중에 이제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주행 중에 또 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 자동 제어해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차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전자 부품 개발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정부가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일단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죠. 완전 듀얼 자동차 애플카에서 출시 뭐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인텔 인텔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회사 상장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차 현재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한 3, 4년 정도 걸렸거든요.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계가 좀 낮긴 합니다만 뭐 테슬라 보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주행을 좀 하고 있고 국내도 역시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율주행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죠.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제 그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이제 투자로 봤을 때 이거 앞날을 성장성을 보고 갈 거냐 아니면은 대량 수급에 의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느냐. 뭐 투자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테마를 투자한다고 해서 좀 뭐 도박은 아니잖아요. 예, 예. 네.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 봤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보면 이제 상장 주식수가 3,200만 주 정도 돼요. 물론 이제 대주주 물량을 좀 제외하면은 좀 그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그 움직이는,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앞에, 그러니까 대량 수급들이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3천만 주,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장 주식수 3,200만 주인데 이 앞에 2,700만 주가 현재 대량 수급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앞에 그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도 보더라도 1,500만 주가량의 이제 대량 수급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향후에 그 재무 개선이다라든가 또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대부분 이제 공략주를 좀 가져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실적주 갖고 싶긴 한데 실적주들이 근래 움직이질 않아서 네,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왔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가가 이제 4,005원인데 4,050원에서 3,950원까지 좀 보시면 좀 적정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이제 직전 고점이에요. 뭐 크게 본다기보다는 요 자리 3,550원 부근 이제 직전 고점이죠. 요 부근까지 해서 목표가 4,550원.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서 이 하단 부근이죠. 요 자리로 해서 3,6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으면서 이 안에서 수급과 또 거래량이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. 지금 현재 1.9%대 강세면서 4,005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. 외국계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현재 매수 시점은 매수 유효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. 3,950원부터 4,050원 선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4,55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